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입니다. 저는 동생이랑 같이 노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레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친구랑 노는 것도 재밌어요. 다 재밌어요? 다 재밌진 않아요. 싫은 것도 있어요? 네. 싫은 건 뭐가 있어요? 동생 제걸 뺏어 갔을 특히 누가 뺏어가요? 때요. 둘째 동생이요. 둘째 동생, 주현이가 뺏어가요? 네.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해요? 네, 저는 억울해요. 억울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억울하고 마음이 어떤지 얘기 좀 해봐요. 이주연이 그거 먼저 가져갔는데 어른은 저한테만 자꾸 혼내가지고. 안 좋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승현이 오늘 유튜브 처음 한번 도전해 보는데 맞나요? 평소에 유튜브 진짜 많이 보잖아요. 네. 네. 특히 어떤 크리에이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은지 앞으로 유튜브 만들면 무슨 채널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생각을 얘기해 봐요. 저는 태경을 좋아해요. 태경 TV 게임으로 그거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게임 채널 막 생활 채널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게임을 그럼 찍어서 유튜브 올릴 거예요? 같아요. 네. 게임 잘 해요? 네. 무슨 게임 해요? 얼음땡이요. 얼음땡이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영어학원에서 어떤 누나 그걸 하고 있는 걸 봐서 저도 깔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엄청 잘해졌어요. 캐릭터도 엄청 좋고요. 칼도 정말 좋아요. 칼로 얼음땡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사람이고 이게 막대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막대기를 휘들면 그거 얘가 얼음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치러 와줘야 돼요. 아, 얼음땡처럼? 네. 되게 잔인한 게임은 아닌가 봐요. 네. 죽진 죽진 않아요. 막피 흘리고 이러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그냥 얼음땡 하면 또 풀리면 또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 승현 TV 게임 많이 올려주시고, 앞으로 좋은 활약 부탁합니다. 네. 네.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그다음에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